이데일리 TV입니다. SM, 스튜디오 드래곤, 루트로닉, 포스코 케미칼, 삼성 엔지니어링, 덱스터, 백광산업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SK텔레콤, 스튜디오 드래곤, SC 엔지니어링, 이건산업, 펜오션, 이노션, 그리고 유니테스트, FNF까지 올렸네요. 자, 매일경제TV는요, 동성화인텍, 하나솔루션, 대명소노시즌, SK하이닉스, 한화, 쇼박스, 삼성전기, DLENC까지 선정했고요. 자, 마지막 MTN입니다. 삼성전기, 강원랜드,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칠성, 파라다이스, 루트로닉, 한국가스공사, 삼성엔지니어링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오늘 장에서 관심주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강원랜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7월 6일 정도에도 이 정도 구간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관심 종목으로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지금 한 4% 정도 지금 상승세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강원랜드 같은 경우 내국인들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좀 운영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또 호텔 쪽에서 화이원 리조트에 대해서 호텔이라든가 콘도, 그다음에 골프장 등을 또 운영을 좀 하고 있고, 뭐 스키장도 운영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계절별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렇게 시즌별로에서의 또 상품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제 봄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꽃이 피니까 야생화 카트토가 좀 있고, 여름 같은 경우는 더우니까 워터 월드라든가, 그다음에 또 가을 같은 경우도 선선하니까 어때요? 트레킹하기에 좋잖아요. 그런 코스라든가,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눈이 오니까 스키장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사계절 내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프로그램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사람들이 가지 못하니까 뭐 들어가야지만 뭐 운영이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백신 접종률이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뭐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좀 처진다 했지만은 역시 또 대한민국의 국민성 대단합니다. 금방 또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려가지고 뭐 미국도 앞서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뭐 어때요?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런 부분. 뭐 뉴스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정부 측에서도 최대한 이번 달까지 해서의 말 정도에서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좀 시행을 좀 하겠다. 분명히 그 정도에서는 이제 혼선일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점점 이제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게 또 핸디캡을 좀 주니까 혜택을 주니까 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또 실적이 그게 또 내년에 좀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 정도 약간 좀 숨고르게 좀 나오면 장중에 나오면은 그때 한번 정도 좀 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강원랜드 같은 그 주가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좀 보시면 되냐면은 강원랜드에 좀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쪽에서는 뭐 빠르면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좀 국면을 접어들겠다라는 지금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 주들이 오늘장에 좀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강원랜드도요 4%대 상승력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2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서 또 얘기를 해주시고 계셨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 또 볼까요? 네, 대명 선호 시즌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뭐 대명 선호 그룹 계열사예요. 대명 콘도죠. 지금은 이제 대명 콘도라는 이름을 다 솔비치로 다 바꾸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리조트를 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 근데 이제 회사가 이제 리조트만 운영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호텔이라든가 리조트 어때요? 친구 침대 있잖아요. 뭐 침대를 여기에서 이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침대만 게 프레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커버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대명 콘도죠. 솔비치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많이 좀 분포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좀 가을이지만은 이런 꽃 축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돌아다니면서 좀 보면은 벌써 뭐 국민들은 뭐 위드 코로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또 여행객들도 좀 많이 좀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것도 리오프닝 주 관련해서도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좀 진행이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방기형이 또 넓어지고 또 활발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드리겠고, 또 이런 종목들이 워낙 좀 타격을 좀 많이 받았고 주가가 또 재미도 없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게 대명 선호 시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1180원에서 147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밀린다 싶으면은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밀려도 시장에서 좀 밀린 거고 앞으로의 어떤가요? 재료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뭐 1,475원이 되는데 뭐 1,475원에서부터 해서 뭐 1,400원, 뭐 1,350원까지 해서 분할로 해서 시장이 밀리기까지 생각하셔서 좀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지난번에 보니까 1,820원이었는데 한 이걸 돌파하는 한 1,900원에서 뭐 2,000원까지 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보복 소비 심리가 팍 터져버리면 그 이상까지도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손절 라인은 딱히 잡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또 이 대명 소노 시즌 같은 경우 대명 소노하고 소노 인터내셔널 간의 합병을 하면서 최대 주주가 또 소노 인터내셔널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종목 보시는데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호재에 비해서 좀 주가가 그만큼 상승하지 못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명 소노 시즌도 그런 의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도 2%대 강세는 가져갑니다. 1,475원 재료가 살아 있고 오른다면 한 1,900원에서 2,000원 선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파라다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원랜드하고 파라다이스는 다르죠. 그냥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예. 출입이 가능하고 파라다이스는 외국인들이 이제 출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가에서도 흐름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뭐 스파, 그다음에 호텔 사업도 영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호텔 같은 경우 서울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뭐 제주, 뭐 인천 등에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카지노까지 같이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해운대 쪽에서의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호텔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어폰이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아산 도곡면에서의 뭐 스파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파 같은 경우도 사람이 이제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스파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젊으신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선호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라는 게 좀 취약하는 그런 연령대가 이제 소비 이제 계층이었기 때문에 고객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뭐 이게 이제 유독 코로나가 되게 되면 또 어때요? 그쪽에서도 좀 이제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좀 활동할 수 있게끔 했겠고 예. 뭐 다음에 축구 경기도 봐도 축구장 내에서도 전부 다 마스크를 좀 보고 경기를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면 갈수록 어때요? 이 내국인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에 좀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내국으로 가는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서 미리 좀 계산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선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17,750원인데요.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좀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밀려도 어차피 이제 최악의 지금 상황을 버텨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쁜 것보다는 더 좋은 것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내에 이제 왔다 많이 온다 예. 뭐 들어온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한 2만 1,000원 정도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뭐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 이슈가 우리 시장에서 조금 그나마 하방의 압력을 잡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요, 약세 장 속에서도 그나마 좀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아마 그래서 조금 특집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네요. 자, 파라다이스 마지막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2.59% 정도의 상승력 가져갑니다. 1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세 가지 종목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관심주 확인할까요? 네, 에코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성장 모멘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뭐 수소차라든가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 대비해서 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가 뭐 실적이 물론 이제 매출이 이게 팍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재무 구조를 좀 봤을 때 뭐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보율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상당히 튼튼하게 좀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성장성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주가의 흐름이 좀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릭가스라든가 바이오가스 관련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좀 전문 좀 기업이 좀 되겠고요. 수도권에 이제 매립지되어 있는 뭐 가스라든가 메릭가스 발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미 쪽에도 이제 메릭가스 발전소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
관련돼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어떤가요? 이 탄소 배출권의 방향이에요.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뭐 국내든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유럽 쪽에서도 탄소 배출권에서 이제 세금을 이제 매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성장성은 있죠.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상암동이가 또 수소 스테이션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연료 뭐 연료라든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 가면은 에코바이오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주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뭐 수소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그다음에 탄소 배출과 관련된 종목 대비해서 그렇게 뭐 올라가긴 했지만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분명히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예, 그것까지 계산하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게 쭉 떨어진다 해서 이 역조정을 주고 나서 올라간 것보다는 하방으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걸 떨어진다 해서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회사 자체가 재무구조가 좋고 그다음에 성장성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그렇게 뭐 증가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종목들 한 번 또 성장 모멘트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이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매수가는 지난 8월 20일 이걸 깬다는 전제하에 7,600원 정도 매수가를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목표는 9,000원 잡으시면 되겠고요. 손절은 7,350원 잡으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성장주로서의 어떤 장기적인 투자를 가지고 가신다 하시면은 제가 드렸던 매수가 밑에 내려와도 겁먹지 마시고 꿋꿋하게 뚝심 있게 갖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최근 뭐 10월이 되면서 친환경 배당주 쪽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에코바이오 소개를 해주셨네요. 1%대 약세고 8,220원입니다. 자, 매수 시점 한 7,600원, 목표가는 9,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